수지 상자 천자로 하지 서이니 무릎지기 아래야 할 것이니 위로는 천자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서인에 이르기까지 명의와 부동이나 이름과 위치는 같지를 아니하나 이 명덕은 동이라 그 명덕의 본래의 마음자리는 임금이라 해서 더 10개 100개 가진 건 아니죠. 임금이나 나나 똑같이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다 명덕자리는 똑같아요. 그것까지 갖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다 해서 그 명덕이 부족하거나 명덕자리가 가난하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고 가난해야만 된다는 그 말은 무념을 말한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도 무념이 돼야 무념이 되면 지극히 가난한 게거든. 모두 텅텅 빈 자리. 마음이 본래 비었기 때문에 본래 빈 자리에 이렇게 부합되는 그 자리가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학도의 선수 차학빈이라 도를 배울 때는 먼저 가난부터 배워야 한다. 그 전에 적었던가요, 이제? 안 적었어요? 왜 그렇게 수년간을 말했는데 그거 안 했던가? 도를 배울 때는 먼저 모름지기 가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 닦은 사람을 빈도라고 하죠. 가날빈자하고 도도자, 길도자. 도를 배울 때는 먼저 오름지기 또한 가난을 배울 것이 무념을 배워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학빈빈 후에 도반친이라 가난을 배워서 가난해진 후에 학빈빈 후에 도방친이라 그때가 도가 비로소 친해진다. 그래야 도가 제대로 돼요. 도하고 지금 멀지 않아요? 가난을 진짜 잘 배워가지고 가난해진 후에 도가 비로소 친해진단 말이야. 기독교 성경을 주로 포교하는 분에게는 이런 것을 응용하면 좋습니다. 진짜 무념을 말한 거지요. 학빈빈후 가난을 배워서 가난해진 후에 도가 비로소 친한다. 일조에 체득 성빈도 하면 하루아침에 체득하여. 이러니까 내 진도가 못 나가지. 이거 쓰다 보니까. 성빈도 하면 가날빈자 많이 나오죠. 가난이 막 늘어져 있어요. 하루아침에 체득해서 가난한 그 도를 체득해서 텅텅 빈자리 가난한 도를 이루게 되면 도용이 환여 빈저입니다. 그 도 용은 도리여 또 가난할 적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저자는 어조사입니다. 빈저입니다. 멋들어지죠? 가날빈자 많이 써가지고 치를 멋지게 가날빈 치날친 사람인 이렇게 쓴 겁니다. 글 잘 짓죠? 얼마나 잘 짓는지 나는 굉장히 나는 탐복했는데 여기에 감상을 몇 분이나 잘 하시는지 문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체득하여 가난한 도를 이루게 되면 그 도용은 또한 가난할 적 사람과 같단 말이죠. 가난해야 돼요. 명덕을 밝히는 그 자체가 가난한 거지요. 그 자리까지 없다면 억울해서 못 살지. 옛날 강태공이나 이윤이나 부여리가 처음에 평민으로 있을 때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요. 황이 황정승처럼. 그야말로 황이 황정승은 비가 막 줄줄 샜다잖아요. 가만히 맹사성 같으니도 밤에 보면 별이 다 보였어요. 그렇게 아주 참 고관 대작인데도. 영전까지 하고 아주 참 굉장한 사람이면 청렴 결백한 아주 참 청빈한 고관이죠. 높은 배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렇게만 하면 재산 공개할 게 뭐가 있어? 감투만 쓰면은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재산 공개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해봤자 마음부터 의식구조부터 바꿔야지 재산 공개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의식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새로 이제 문민시대가 되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문민이 되지. 뭐 덮어놓고 막 뭐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뭐 텔레비도 뭐 쓸데없는 뭐 만화 같은 거 시시한 뭐 배우들이 장난치고 까불고 말이 노는 것만 가끔가다 시간을 많이 뺐거든. 안방에 매일 그것 가지고서 시간을 뺏으니 되겠냐 말이죠. 문공부나 문교부에서 그런 것도 지정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정치하면 그것부터 다 고치겠어요. 전부 다 교양적인 거, 우리 국민이 발전되는 거,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됐고 이익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될 만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뭐든지.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명덕은 같음이라, 명덕이 이미 같음에 곧 친민과 지선도 또한 같음이네. 명덕이 다 누구나 똑같아요. 부귀 빈천을 막론하고 다 같기 때문에 역시 백성을 친화하게 하는 것과 지극한 선에 그치는 그런 공부, 그런 힘도, 그런 성능도 또한 다 같단 말이에요. 노전이 다 같아요. 요순도 여인동이라 그랬죠. 맹자에. 다 같은 거요. 요순도 뭐 별것이 아니에요. 논임금과 순임금도 사람과 더불어 같다는 거요. 논임금과 순임금도 뭐 큰 성인이라 해서 뭐 별것이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공자도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명덕자리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소 하고 박수치는 거지. 같기 때문에. 고로 각각이 수신으로 입었냐라. 그러므로 각각 모든 부귀빈천 상하 계급을 방문하고 각각 몸을 닦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말이죠. 임금이 임금 노릇 잘하려면 몸을 닦아야 되고, 또 백성도 백성 노릇을 잘하려면 몸을 닦아야 되고, 아버지도 아들 딸을 제대로 사랑하고 아들 딸을 잘 교육시키려면 자기가 수신을 잘해야 되고, 아들 딸도 부모를 잘 받들고 효도를 하려면 제가 수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신만 제대로 잘하면 다 되는 거예요. 법률도 필요 없어요. 형법도 사실은. 수신만 다 잘한다면. 못하니까 제재를 하려고, 통제하려고 응징을 하기 위해서 형법을 만든 거죠. 전수, 약시, 무류번 말하고 우은, 치지가 제 경물이나 앞에서 비록 물이 본말이 있다는 것을 대략 보이고 그런 말이 있죠. 무류번 말하고 10페이지 넷째 줄에 물이 본말이 있고 사가 종시가 있다고 그런 말 했죠. 10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대학에. 우은 치지가 제 경물이라는 것은 10페이지 끝으로 다섯째 줄이죠. 제일 끝부분에 성기 욕성 기자란 선치 기진이 치지는 제 경물이라는, 또 치지가 경물에 있다고 대략 보이기는 했으나 오히려 바로 하수 방편을 보이지 못했을세. 하수라 것은 공부하는 그 손을 때리는 거죠. 칼 쓰는 사람은 검객들은 칼을 선업부 하수라고 하죠. 하수라 것은 이제 손 쓰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꼭 쓸 때는 써야 되죠. 깡패들은 좀 손 좀 봐줘야 같다고 하죠. 주먹이 건질건질 하니까 저는 손 좀 봐줘야 같다고. 그것도 내가 하수는 하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수는 못된 하수지. 오히려 바로 하수하는 손을 내리라 자, 손을 내리는 손 쓰는 방편을, 공부에 대한 손 쓰는 방편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금 적지 수신하여, 그러므로 지금에는 분명하게 몸을 닦는 것을 가르쳐서 근본을 삼음이라. 수신이 바로 근본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심의지로 불과 환작 울고며, 심과 의와 지로서, 심의지는 이것과도 통하네요. 우리 사람에게 이런 게 있죠. 지정의. 사람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정이가 있죠. 그것도 있고 사람에게 이거 중요한 것 이런 것도 있죠.
사람에게 이 세 가지도 중요하죠. 원기가 있어야 되고 이 정력이 있어야 되고 정력 없으면 폐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이죠. 정력 없으면 인생살이 끝장난 거예요. 정력이 있어야 아주 참 추진력도 박력도 어떤 의욕도 있죠. 또 원기가 떨어지면 안 되죠. 기운도 있어야 되고 또 정신이 없어도 안 되죠. 이건 정신입니다. 심신. 이 정은 사람의 정기고 그래서 정기신 세 가지도 있지만 지정, 의도 중요하죠. 지적 욕망은 철학적인 미지의 세계를 진리를 탐구하는 그것은 다 공부를 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지적 욕망이죠. 정은 감정이죠. 정적 욕망에서 뭐가 나오냐면 종교 같은 것, 예술 같은 것, 그런 것은 다 음악 같은 것은 정적인 요소에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출발이죠. 의지라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 관념 같은 것은 의지에서 나왔죠. 지정이. 그와 같이 이게 치무지가 내나 그와 같은 거요. 중요한 거라요. 우리 사람에게는 다행히도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아는 지도 있죠. 양지 같은 거, 영지 같은 거. 그것으로서 가히 물건이라고 짓지는 불러 짓지 아니할 것이며 그걸 물건으로 보지는 말라 말이죠. 이것은 내적인 어떤 물건을 지배하는 원동력이죠. 아까 물건은 차체라면 비유로 내가 가겠습니다. 가국천하는 차와 같은 거고 차체죠. 가국차, 친가국천하는 그렇다면은 이건 뭐겠어요? 예? 아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하는 그 치와 의와 심은 어디에 해당되었습니까? 물어볼 거 뭐 있어요? 물어보면 빨갱이지 뭐. 두 번 말하면 빨갱이요. 운전사지 뭐. 이 차체를 움직일 수 있는 운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내나. 그거 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지옥대사는 이걸 물로 말한 거죠. 이것은 그냥 통틀어서 그냥 물이라고 하지 말고 침으로 봐야 되겠죠. 물심 양면으로 본다면 그 뜻이죠, 지금. 의나 치나 다 침이나 같은 것 아니면 내나 침이죠.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정신세계에서 어떤 사물이나 또는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를 움직이고 지배하고 요리하고 움직이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치면 바로 지의 치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물건이라고 불러 짓지 말라 말이죠. 물건이라고 보지 말라 말이죠. 치미지. 물건을 움직이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운전수지요. 차를 부리는 운전수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치성경이 개향 물지 본상하여 격장거곤이라. 그러니까 치지 성이 정심하는 치와 이름과 성실하게 함과 바르게 하는 치지 치자 성의의 성자 또는 정심의 정자가 다 물의 본상에 향하여 물의 근본 위에 향해서 물의 근본 위가 뭐겠어요? 이것이 내나 물의 근본이죠 뭐요? 지의 침 같은 건 이 신자를 여다 붙여도 또 되기는 됩니다. 이 신자를 여다 안 붙이고 여다 붙여도 사실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대학에서는 여다 붙여놨죠? 여단 띄놓고 그렇게 붙이나 그렇게 붙이나 몸은 여기 통하고 저기 통하고 두 군데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본이라는 그 말은 바로 지의심이죠. 지으신 그 근본, 지으신 심까지 그 위에 향하여 격장거곤이라 바를 격자 바르게 잡아가기 때문이다. 격물 치지 성의정심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격자가 격물에서부터 나왔지만은 더 나아가면은 치지 성의정심까지 다 격자에 통하죠. 기본이 나니 말치자 부이며 기소우자 받고 기소박자 후가 미지 위하니 그 근본이 어지럽고 말단이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하며 못할 붙자요 부이며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 근본이 어지러워져가지고는 말단이 잘 다스려질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나무 뿌리가 썩었는데 가지와 이파리가 잘 자라기는 어렵잖아요. 나무 뿌리 썩었으면 다 그냥 가지와 지엽도 다 그냥 시들죠. 그래 그와 같이 근본이 저가뇨.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말단이 잘 다스릴 수가 없단 말이죠. 차체는 말단이요. 이건 말입니다. 이건 바로 근본이고. 그렇지 않아요? 근본이 잘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가장이 근본입니다. 뭐네 해도 요즘에는 뭐 청소년도 다 똑같이 민주사회라고 해서 똑같이 점수를 주지만은 천만의 말씀 가장이 근본이요. 가장이 잘 어린애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잘해야 돼요. 가장이 근본이고 그 밑에 이제 나온 아들 딸들은 말입니다. 사실은 요즘 사람들은 사회가 혼란이 되어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똑같이 동격으로 보지만은 물론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그렇지만은 본말을 따지면은 시조가 근본 아니오. 우리 이제 자손들은 그 밑에서 나온 말단 아니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배은망덕해도 안 되고 세상은 배은망덕하고 근본을 잊어가지고 혼란이 온 겁니다. 망본에는 뭐가 되냐? 망본에 초란이요. 근본을 잊어버리면 혼란만 야기시키는 겁니다. 혼란을 어지러울 단자요. 혼란을 초래해요. 불러들이요. 그러니까 바로잡아야 되지요. 격물부터 해야 돼요. 격물 치지도 하고 성의정신 해야 수신제가도 할 수 있는 거죠. 치국평천화도 하고. 기소우자 받고 그 후할바자 후하는 자가 박하고 그 박할바자에 후하는 것은 잊지 못함이니 후하게 하는 것은 자기고 박하게 할 것은 남이거든. 이 말은 논어의 공자 말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가 논어의 공자가 이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말로 보면 됩니다. 공자가 궁자 후에 박채가입니다. 그러면 자기 몸궁자요. 몸은 후하게 하고 또 사람은 박하게 한다고 후박관념을 이렇게 말했죠. 이건 공자 논어에서 한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몸은 스스로 후하게 하고 사람에게 책망한 것은 박하게 되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용서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용서를 하지 않죠. 자기는 후하게 대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박하게 대우를 하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수행방법을 자기가 스스로 후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꾸짖는 것은 박하게 해라 말이야. 남을 되게 꾸짖지 말고 자기 자신을 되게 호되게 꾸짖어라는 그 말입니다. 자기한테 크게 아주 책망을 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 그 뜻이죠. 그 말로 쓴 거라요. 그러니까 문장을 바꿉시다. 후책을 기하고 이 말이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글을 그렇게 썼어요. 나보고 고쳐라면 이렇게 쉽게 알기 쉽게 고쳐요. 자기는 후하게 꾸짖고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은 후하게 꾸짖지 말라. 다른 사람은 박하게 꾸짖어라 말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용서를 잘하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은 그대로 좋게 봐주면서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은 눈꼴 사납게 꼭 꼬집거든. 시비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속담에 말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뭐 재 묻은 개 보고 남을 한다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후할 것에 박하게 하고 박할 것에 후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건 차이 지번이며 차이 지지지 아니라 이것은 근본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며 이것은 아는 것이 지극함이니라. 그칠 줄을 알고 제대로 경물치지 성의정심을 잘하는 그 최고 극치가 바로 근본을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근본을 모르고 하는 것은 먼저 말했듯이 맥도 모르고 병 고치려고 또는 맥도 모르면서 자기가 뭐 잘 아는 것처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라도를 가보면은 말이죠. 다 도사고 다 유명한 풍수라요. 내가 전라도 가서 묘자리 좀 봐달라 해서 좀 가서 보니까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수십 명 올라오는데 다 유명한 명풍이고 도사요. 그러면서 왜 전라도 사람들 못 사냐 말이요. 경상도보다 훨씬 못 살거든. 마음들이 후하게 못 쓰니까 조금 그쪽 사람들이 복을 많이 못 지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대통령을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이렇게 뽑아달라고 해도 못 뽑고 말이요. 언제든지 그 지역발전이나 뭐든지 틀리거든. 그냥 자기 마음부터 고칠 줄은 모르고 그림자만 타다거든. 자기 본신이 그림자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형체가 단정하면 그림자도 고든 거요. 이 말은 천자에 나오죠. 얼굴형 단정할 단 바표 발을정 자기 그림자가 거죽이죠. 그러니까 형체가 단정하면은 그림자도 반듯해지는데 그림자만 자꾸 타다거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뭘 이렇게 잘 알면은 왜 나보고 오시죠 봐달라고 해요. 교들이 다 유명한 명풍이고 유명한 도사고 뭐 안하의 무인이라요. 경상도 와서 내가 몇 군데 요청받아서 가보니까 경상도는 예 고개를 숙이고 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따르거든. 그러니 경상도 사람이 바보가 아니거든. 그게 나는 더 현명한 사람이더라 말이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근본을 알면은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진 거예요.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고개 이렇게 빳빳하거든. 곡식이 익으면 고개가 숙거든. 곡식이 안 익을 때는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뭐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아는 것이 지극함. 그래서 나같이 떠드는 사람은 몰라서 떠드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에 이런 말 있죠. 지자는 불언이라. 아는 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또 언자는 부지라. 모르니까 자기 그 귀로 떠드는 거지.
나같이 떠드는 것은 고요시 부득이 그냥 간 거지요. 이 시간을 메꿔주려고. 아는 자는 말을 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를 못한 거다. 정말 안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부처님도 공자도 예수도 다 알면서 말했잖아요. 부득이 그건 말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알면은 결국 또 말도 나오기 마련이죠.